비행기는 대부분 흰색인 이유. 아, 드디어 여행 간다. 진짜 너무 좋다. 야야, 저기 봐. 비행기 엄청 많아. 헐, 대박 진짜. 야,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. 뭔데? 안녕하세요, 이두유입니다.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비행기는 왜 거의 다 흰색인가요? 빨간색도 조금밖에 안 입히고. 아,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비행기를 흰색으로 칠하는 게 다른 여러 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비행기의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비행기에 더 많은 양의 페인트를 얹을수록 비행기는 더 무거워집니다. 비행기 무게가 늘어난 만큼 비행할 때 더 많은 양의 연료가 사용되죠. 그래서 비행기 대부분을 흰색으로 칠하고 짙은 색은 포인트로 조금만 칠하면 비행할 때 최소한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비행기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짙은색 페인트는 흰색 페인트보다 더 빨리 보습돼서 색이 더 빨리 변한다고 하는데요. 비행기를 처음에 짙은색으로 칠하면 흰색으로 칠하는 경우보다 나중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작업을 더 자주 해야 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비행기에 페인트칠 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흰색으로 비행기 대부분을 덮는 겁니다. 그리고 다른 색이 많이 칠해진 비행기보다 흰색 비행기의 재판매 가치가 더 높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흰색이 아닌 색들로 칠해져 있는 비행기를 사서 다시 쓰려면 페인트를 다 벗겨낸 다음 그 위에 다시 다른 색들을 칠해야 합니다. 하지만 비행기가 흰색이라면 페인트를 벗겨내고 다시 칠할 필요가 없죠. 비행기 페인트를 벗겨내는데도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벗길 게 많은 화려한 비행기보다 처음부터 벗길 게 별로 없는 흰색 비행기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합니다. 흰색 비행기가 안전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. 비행기 연료가 밖으로 새면 비행기 표면이 손상되는데 표면 손상은 보통 어두운 색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짙은색 비행기보다는 흰색 비행기에서 연료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연료 문제를 빠르게 발견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최대한 흰색으로 칠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? 그리고 비행기가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자의 시선에서는 흰색 계열이 눈에 더 잘 띈다고 하는데요. 특히 밤에 조난당하거나 바다나 호수에 비행기가 빠졌을 때 짙은색보다는 흰색 비행기를 발견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흰색으로 칠하면 좋은 점은 비행기 내 공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름에 검정색 옷을 입으면 이 세상 햇빛 내가 다 흡수하고 있다 꼭 말하곤 하죠.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하고 검정색보다 열을 덜 흡수한다고 하는데요. 흰색 옷과 마찬가지로 흰색 비행기도 태양열을 반사해 객실이 뜨거워지는 걸 막는다고 합니다. 경제적이고 안전하기까지 한 흰색 비행기. 이제 왜 비행기 대부분이 흰색인지 아시겠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는 이두유 되겠습니다.